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맛있게 또 즐겁게 수익을 내볼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간 보내셨던 분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요일까지 상당히 강하게 좀 쌓아올렸던 개별주 양상들에 대한 분위기에서 금요일 시장이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일 때는 사실 그 주식을 조금 쉬는 게 맞죠. 저도 이제 예전에 저의 매매를 할 때를 그렇게 좀 쉬어가는 그런 날도 있었는데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뭐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부분을 또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어뭐 그거의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좌에 마이너스가 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뭐 조금 울적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최대한 다스려야 되지만 이제 사람인지라 한 번씩은 이제 그런 기분이 안 다스려질 때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겪으면서 뭐 오르는 시장이나 빠지는 시장에 최대한 이제 감정 기복 없이 조금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톤에서 뭐 좋거나 싫거나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씩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금요일장은 사실 우리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포인트 2700,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 2700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70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한 번씩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막상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지면, 또뭐썩 좋지는 않죠. 그죠? 왜냐하면 다들 하락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주를 조금은 좀 가라앉는 목요일까지 상당히 좋았던 분위기를 금요일날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나 그렇게 한번 봤고,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현재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조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튀어 올라가기 위한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을 또 받으면서 즐겁게 요즘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잡아가시고 종목까지도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 내용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같이 몇 가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는데, 우선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제한적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부분이 지금 2700포인트와 이제 870포인트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대한 부분에서 2700포인트에 대한 부분, 정확히 보면 이제 이 앞에 갭이 떠 있던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갭에 대한 부분과 이 사이에 이제 갭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갭이 떴을 때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 이 자리를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자리였는데, 앞서서 이제 한번 내려왔을 때 반등이 이제 강하게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빠졌었죠.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2700포인트 전후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27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이탈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탈되지 않았다는 것은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더 제한적 흐름. 우리가 이탈됐다가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이탈이 된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제한적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그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뭐 7대 3이나 8대 이렇게 나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힘도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서도 조금 약한 흐름이 나타났다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더라도 이 흐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인 이제 상방을 돌파하는 힘보다는 또다시 맞고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 한 2700포인트에서 한 2750포인트 조금 제한적 흐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방으로 좀더 뒤로 이탈이 된다면 오히려 또 강하게 상방으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본다면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한번 빠졌다가 지금 87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장중 한번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870포인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87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좀 잡아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다지는 모습들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2시 이후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 그 지지점을 밟고 다시 한번 좀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 차라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처럼 이탈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탈이 되고 나면 지금 밑에서 또다시 누군가 잡아올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방을 보시더라도 이제 과하게 매도가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이제 밑에서 좀 땡겨 올려주는 흐름들이 존재를 했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87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방은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 그리고 여기서 월요일장에서 한번더 밀리더라도, 만약에 밀린다면,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장 마지막에 종가 매매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장에서 만약에 밀린다면, 그것도 긍정적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볼수 있다. 결국,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개별주가 좀더 반등을 강하게 좀 붙일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에 대한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코스닥에 대한 종목별 장세를 좀더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핵심적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는 좀 힘듭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증시는 부양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점차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글로벌적인 흐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글로벌적인 부분은 여전히 반도체 위주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성장주 섹터 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을 일으켜내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더라도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 큰 이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 먼저 한번 같이 보면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할게요. 이 화면이 조금 잘려서 나왔네 밑에. 첫 번째 이슈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대격변 실적 이슈가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매출액이 71조를 기록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1분기에 대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1.37% 증가했다.
근데 마진폭, 오피는 931%가 증가했다라고 했어. 마진폭이 대단히 개선됐다. 마진폭이. 결국에는 매출, 파이 자체는 조금 더 커졌고, 대신에 여기에 대한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 단가가. 그러면 2023년도가 사실 상당히 부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전분기, 지금 보면 전분기로 보면 얘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134%니까 작년 1분기부터, 23년 1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했는데, 반도체 가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DDR5나 이런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는 이제 실적에서 마진 추이에 대한 개선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았던 것은, 매출액이 크게 늘지 않았던 것은 조금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시장이 일부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이 보면 11%밖에 안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치를 우리는 상당히 높게 잡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100이라고 잡았던 그것이 한80 정도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단계인데, 말 그대로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좀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 신고가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기대감이 조금 수그러들 수 있는, 차익매물 일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다음 주에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 자체를 이제 감안하고 우리가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코스닥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만 관련된 이슈인데, 대만 관련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 것은, 대만의 이제 동쪽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TSMC 공장은 대부분 서쪽에 있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다. 정상적으로 복구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지금 보면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TSMC 파운드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은 이 우려감이, 여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만이라는 국가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도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남북으로는 대단히 깁니다. 남북으로는 대단히 길게 나타나는 반면에 동서로 본다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우리도 만약에 이제 그때도 뭐 포항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대구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충청도 지역에서도 그 지진에 대한 여파를 느꼈던 적이 있죠. 말 그대로 이제 규모가 7.2라면 이 규모에 대한 부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서쪽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규모 7.2 정도 되면 이 과정들을 우리가 여기를 이제 불의고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를 이제 불의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의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은 오히려 이제 TSMC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들한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1999년인가요? 그때 대만 여기 이제 중심부 요 정도 구간에서 지진이 한번 났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진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쪽에 TSMC 공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잠재적 위험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더 베네핏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우리가 종목군들 보면서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그 잠정 실적을 긍정적으로 그래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발표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8만 5천 원 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8만 5천 원 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과거에 대한 부분으로 돌이켜보면
항상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8만 5천 원짜리가 과거에도 보면 이제 저항 구간에 좀 해당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걸 한 번만에 돌파해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 영상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고,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더 반도체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이 DX 부분과 DS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DX는 이제 디바이스 엑스퍼리언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이제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다 포함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DS는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메모리라든지 또는 이제 파운드리를 우리가 DS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가가 상승을 넘기기 위해서는 뭐가 어떤 실적이 좋아야지 이 주가를 넘길 수 있냐면 결국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에요. 근데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대만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국 시간적인 부분이 좀더 지나고 나면 여기를 넘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하단에 대한 지지를 한번더 받아야 되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수에 대한 흐름 자체가 우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2700포인트에 대한 일시적인 이탈이라도 나와줘야지만 시장은 강한 매수 심리가 좀 동반될 수 있다고 보면 결국 삼성전자도 지수에 대한 영향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볼수 있는 그런 단계가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열어놓고 8만 천 원대에서 한 8만 5천 사이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다만 이제 실적적인 추이만을 봤을 때 이제 SK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말인즉슨 반도체 SK이닉스도 이번 1분기 실적이 대단히 긍정적인 발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볼수 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국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TSMC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볼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제 지난주에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됐던 것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이제 보시면 11일 전입니다. 그죠? 11일 전에 이제 쇼츠가 있습니다. 그 쇼츠에 보시면 이제 글라스 기판 생산 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이번 주에 뭐 SKC, 그죠? 그리고 지금 필옵틱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FNS테크, 캠트로닉스, HB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뭐요 기업들이 지금 다 올랐다. 그죠? 다 올랐고, 마찬가지로 그 뒷화면이 뭐 종목이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있고, 그 뒤에 하면 이제 YC캠, 리노공업, ISC.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글라스 기판 관련주들이 이 종목만을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런 글라스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업로드 날짜가 이제 3월 25일이거든요. 요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이 이슈는 좀더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YC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하게 뽑아냈는데 지금 이제 YC캠은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저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캠프로닉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이슈를 좀더 붙일 수 있는 단계라고 봤고, 그리고 지금 삼성의 실적에 대한 추이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산 테스나, 요게 이제 삼성과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거래 관계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기업이 유진테크인데 윤테크는 이제 신고가를 들어갔습니다. 신고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화는 좀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큰 기업 안에서 지금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이 보면 지금 여러 번 돌파를 지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월요일,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월봉상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을 좀 돌파를 해내는, 지금 여기가 30만 4천 원대가 이제 지지였고, 그 위에 이제 보시면, 요거 이제 월봉입니다.
32만 원이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잡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도 현재 실적에 대한 추이로 봤을 때는 실적 기대감이 돌파를 해낼 수 있다. 그걸 보고 지금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저는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꾸준하게. 예, 지금 어느 정도 투신과 연기금은 예상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런 것들은 보면 조금 개별주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얘들이 이제 방막 장비 관련해가지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했던 기업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신고가를 앞에 있던 2월 28일 날 4,750원대를 뭐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개별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FNS테크. 자, 요게 이제 유리 에칭 장비라고 해서, 과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3종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붙을 수 있는데, 유리기판이 월요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더 이슈를 좀 붙인다면, 아직까지 안 오른 기업들, 이제 캠프로닉스라든지 FNS테크가 아직까지 흐름이 좀 약하다고 보고, 물론 캠프로닉스가 전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요것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얘는 시가 기술이고, FNS테크 같은 경우에는 에칭 장비 관련 특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 그리고 앞서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은 이제 ISC나 뭐 리노공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상황들이죠. 수급이 일단 받쳐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적과에 대한 연관성도 함께 볼수 있는 기업.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반도체 관련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사기가 애매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뭐 소재라든지 장비 단안에서 기업들을 좀 보신다면 좀 성과를 좀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로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시세를 붙일 수 있는 종목분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보면, 우선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원자재 관련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또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인데, 유가는 이제 테마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 보면 이제 뭐 조금은 흥부석유나 이런 것들이 보면 유명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강하게 상승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할 거면 우리가 이제 GS라든지, 또는 이제 HD 현대, 지난 시간에 했다 그죠? HD 현대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서 확정안이 나타났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지분 구조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정몽준의 부인 36%, 그 자사주가 또 10%, 국민연금도 10%.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허창수의 57인이 53%, 그 국민연금이 7%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로 좀더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기업들은 지금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현재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더블 모멘텀이 또 작용할 수 있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뭐 제동전기라든지 또는 보면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죠? 그리고 LS일렉트릭 이렇게 이제 다섯 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 빅 파이브 기업입니다. 원래 이제 재룡전기 잘안 끼워졌습니다. 재룡전기 규모가 좀 작아요. 근데 일진전기까지 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재룡전기까지도, 재룡전기가 보면 변압기에 대한 그 수출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를 우리가 전력 설비 관련주로 아는데, 전력 설비에 대한 인프라가 직접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전성발 연주들 좀 들썩들썩거리는 부분. 근데 이 전성발 연주들은 이제 테마로 봐야 되죠. 전성발 연주들. 그리고 이제 전성발 연주하고 이 전선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동이잖아요. 동이다 보니까 이제 구리관 연주들. 보면 이거 2부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좀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과거에 보면 2부 산업이 2023년도에 주가가 한번 4월 달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때도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률. 지금도 보면 글로벌 구리 가격이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나타내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부 산업도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한번 시세를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면 여기 고점도 한번 돌파해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성으로 한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개별적인 부분으로 실적주를 좀 골라본다면, 이제 코스맥스. 이거는 이제 기간이 꾸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보면 중국 관련된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고점에 대한 앞서 이제 15만 7천 원대까지는 한번 강하게 한번 푸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와이래, 이건 네이버 웹툰 이슈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신고가를 못 내고 있거든요. 보면 조금은 작은 흐름 안에서 막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 번은 강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주도 한번 잘 풀어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종목에 대한 답답한 부분이 생기시거나, 또는 뭔가 조금 걱정이 있다, 아니면 저를 좀 칭찬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주 목요일은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 을 통해 가지고 뭐 채팅창에 뭐 내용들을 올려 놓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상세한 답변을 또 드리면서, 시장에서 반드시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방송을 제가 업로드를 하다가 뭐 까먹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들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채팅에 참여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돈 버는 투자 피트니스 특강이라고 해서, 이번에 준비했던 특강이 커리큘럼이 약 11강으로 진행이 되고, 한 영상당 약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더 쉽게 풀이해드리고, 그리고 이걸 교과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과서를 보고 제가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책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리고, 좀더 심화되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특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월요일날 교육 강좌가 오픈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이 11강짜리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착순으로 미리 예약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 책을 기반으로 비법에 대한 매매를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했던 기업들이 3월 달에 상당히 좋은 수익을 또 거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5만 원으로 혜택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4월 20일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은 책을 또 무료로 배송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599-0700이나 또는 023490-462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이번 주도 즐겁게 주식하시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